저는 용인 시장 전반에 관하여 시장 주민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2022년 4월 제안서 접수, 2022년 7월 적정성 검토 의뢰한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 투자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비는 총 8,774억 원이며, 이중 용인시는 경계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 관광교통 대책 비용 중 23번 복지도 지하 구간 우리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을 사용하는 내용의 BTOA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통행 요금은 전 구간 9km 1,800원, 단거리 4.3km 1,000원입니다. 처음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광역교통 대책으로 23번 복지도 지하 구간 4.3km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23번 복지도 지하 구간이 설치되면 분당 수서관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용인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23번 복지도 지하 구간 4.3km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출발한 차량은 23번 복지도 지하 구간과 분당 수서관 고속화도로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제한 내용대로 민자도로가 운영되게 되면 사업 제안서 내용에 따라 전 구간 9km는 1,800원, 단 구간 4.3km는 1,000원의 통행 요금을 징수합니다. 용인 시민은 과연 어느 도로를 원할까요? 최초 계획대로 23번 복지도 지하 구간 4.3km를 설치하여 통행이 없이 사용하는 도로일까요? 아니면 용인시가 부담금 2,926억 원을 내고 만든 민자도로를 통행료를 내며 사용하는 도로일까요? 이에 질문합니다. 용인시장께서는 최초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광역 교통 대책 23번 복지도 4.3km 지하 구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용인 기흥수지 지하차도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 단거리 구간 4.3km 통행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 사용한 근거가 플랫폼 시티과 협의 완료라고 합니다.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 2,926억 원 전액 사용을 결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용역 조사는 2023년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용역으로, 과업의 목적은 동천, 죽전, 마곡, 동백을 잇는 철도 노선 발굴 및 자체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과업 지시서에 처인군의 국가 개발 계획과 연계된 노선 연장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분당선이 서인구까지 연계되어 검토 중인 경광선이 단선이 아닌 곡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시정 질문을 통해서 분당 차량 사업소를 경계 용인 플랫폼 시티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분당 차량 사업소 약 25만 제곱미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량 사업소 상부를 첨단 지식산업단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분당 차량 사업소를 처인으로 이전하고 분당선을 처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은 분당 차량 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 협약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체결한 협약의 제7조 개발이익금의 대투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과 세금 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자랑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 다만
사업구역에 사용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생각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의 주차 공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청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용인시민께서는 시청에 주차할 장소가 정말 부족하다, 주차하기 진짜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신 용인시민께서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용인시 문화국제행정사원의 주차 면수는 1030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문화국제행정타운 평균 1일 차량 방문 대수는 4,002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차량이 1,073대, 관용 차량이 176대, 기타 등록 차량이 137대, 민원 방문 차량이 2,616대입니다. 이는 문화국제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차 공간으로도 부족합니다. 시청 직원이 출근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 이후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관역 주차장에 주차 빌딩을 설치하여 주차면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인시청을 찾는 용인시민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